문제다리는 신혜순입니다. 19년도 2회 실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보디는 정신 역동적 상담을 체계화하면서 직업 문제의 진단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5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의정, 자직화. 첫 번째, 의존성이요. 진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정보 부족. 진로 관련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다. 자아 갈등. 자아 개념들 사이에서 내적 갈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경우이다. 네 번째,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자신의 선택과 중요한 타인의 요구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불안이다. 다섯 번째, 확신 부족. 진로 선택 이후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이다. 그래서 이 보진의 진로 문제 심리적 원인은 의정, 자직화. 2번.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 정보의 세 가지 기능이요. 정제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보적 기능은 직업 정보 제공을 통해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직업 선택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재조정 기능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선택이 현실에 비추어 부적당했는지를 점검 및 재조정하도록 한다. 세 번째, 동기화 기능은 내담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화시킨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브레이필드의 직업정보 기능, 정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그맨 김제동 아니고 정제동이라고 1차 때 많은 연습했어요. 3번.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중 진로 사정의 세 가지 부분을 각각 설명하시오. 우리가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하면 진전 강요 했었죠?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이렇게 네 개를 했었는데 그중에 진로 사정의 세 가지 부분이요. 진로 사정의 세 가지 부분 하면 첫 번째는 일의 경험이에요. 내담자의 일의 경험과 관련하여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에 대해 사정한다. 두 번째, 교육 또는 훈련 과정이요. 내담자의 교육 또는 훈련 과정과 관련하여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에 대해 사정한다. 세 번째, 여가 시간이에요. 내담자의 여가 시간 활용에 대해서 사정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1년도에도 나왔던 문제죠. 4번에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 5가지, 21년도에도 나왔던 거. 그래서 우리가 5가지인데 6가지 외웠었죠? 억부합, 반투주. 그래서 방어기제 첫 번째 억압이에요.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한 죄의식이나 충동 등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부인, 고통이나 충동 등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합리화, 수용되기 어려운 자신의 언행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반동 형성, 무의식적 소망이나 충동을 본래 의도와 달리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투사,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다른 사람의 것처럼 생각하며 남을 탓하는 것이다. 주지와, 고통스러운 문제를 둔화시키기 위해 추론 분석 등의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억부합, 반투주. 5번. 심리 검사는 사용 목적에 따라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로 분류된다.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의 의미를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셔. 저 문제 엄청 많이 나왔던 것이죠. 우리 매회 빠지지 않고 나온 거라 했었어요. 심리 검사의 분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었죠. 첫 번째, 실시 방식에 따라, 두 번째, 사용 목적에 따라, 세 번째, 측정 내용에 따라, 네 번째, 검사 장면에 따라 나누는데, 지금 이두 번째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누는 거, 규준 참조 검사, 준거 참조 검사. 그래서 우리가 규상화 이렇게 했었어요. 규준 참조 검사는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들의 점수와 비교하는 상대 평가 검사예요. 예를 들어서 각종 심리 검사나 어떤 선발 검사 등은 이 규준 참조 검사예요. 상대 평가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준거 참조 검사는 개인의 점수를 어떤 기준 검사와 비교하는 절대 평가
검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직업상담사 시험처럼 다수의 국가자격 시험은 준거참조 검사라고 말한 바 있었네요. 6번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다수직업종사자의 의미와 분류원칙 세 가지요. 다수직업종사자의 의미,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이 전혀 관련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그 직업을 종사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취수조라고 우리가 외운 바 있어요. 순서는요. 그래서 다수직업 종사자의 의미를 볼까요?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낮에는 분식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기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거 대표적인 다수직업 종사자고요. 이런 사람은 그러면 어떤 직업으로 해야 하느냐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다수직업 종사자는 다취수저 취업시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수입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조사할 때 최근의 직업을 원칙으로 할 것이냐, 이 순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순서 뒤바뀌면 틀려요.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은 더긴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으로 결정한다. 만약에 1번으로 해결이 안 되면 수입 우선의 원칙, 수입이 더 많은 직업으로 결정한다. 수입이 그 많은 것으로도 결정이 안 나. 그냥 비등비등하게 번다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 조사 시 최근의 직업의 원칙.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종사한 직업으로 결정한다. 이게 바로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이에요. 다취수조. 7번. 홀랜드의 흑미에 관한 유형 6가지. 뭐, 이거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서 이제는 다 외우셨겠죠?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 6가지 있어요. 이거 뻔히 나올 줄 알고 그 수험생들이 많이 준비해 가거든요. 그런데 시험장에 나오면서부터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선생님, 저 이거 키워드만, 현타면 사진관만 쓰고 나왔는데,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그 수없이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만약에 답안을 작성하는 칸이 그 작다라고 한다면 그냥 키워드 현타면 사진관만 써놓고 와도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살짝 여유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어차피 알고 있는 거니까 그 시험장에서 귀찮아도 끝까지 써놓고 오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 보고 나올 때 찝찝하지 않단 말이에요. 현실형은 실제적이면 현장에서 하는 일을 선호하는 사회성이 부족하다. 탐구형, 과학적이면 탐구 활동을 선호하는 지도력이 부족하다. 예술형, 심미적이면 창조적인 활동을 선호하나 규범적 성향이 부족하다. 사회형, 이타적이면 봉사 활동을 선호하나 기계적 활동 능력이 부족하다. 진취형, 진취적이면 적극적인 활동을 선호하나 체계적 활동 능력이 부족하다. 관습형, 꼼꼼하며 질서 정연한 일을 선호하나 융통성이 부족하다. 현타매 사진관. 8번. 실직한 후에 나는 무능하다라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떠올라 우울감에 빠진 내담자에게 빽에 인지 행동적 상담을 할때이 내담자의 부정적인 사고를 반박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빽이에요. 아론 빽의 인지 행동적 상담인데 우리가 정언행이라고 1차 때한바 있어요. 그래서 백의 인지 행동적 상담은 첫 번째 정서적 기법이에요. 내담자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정서를 유도하고요. 두 번째 언어적 기법, 내담자의 부정적인 사고를 논박하여 내담자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 행동적 기법은 목표 행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인지 변화를 촉구시키는 것이 행동적 기법이에요. 그래서 백의 행동적 상담은 정언행으로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9번.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 오차를 줄여야 한다. 측정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볼수 있죠?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의 실시와 채점 과정을 표준화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검사 문항을 누구에게나 동일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고, 네 번째, 검사의 문항수와 반응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검사의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문항들을 제거하고요. 여섯 번째, 검사 조건을 균일하게 유지하여 오차 변량을 줄인다. 이렇게 여섯 가지 있으니까 이 중에서 뽑아서 세 가지 쓰시면 되네요. 10번. 아래 보기는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과정이다.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과정이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고 설명하시오. 1단계 분석 나와 있죠?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상담 나와 있어요? 6단계 추수지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분종진 예상추 이거네요. 그래서 1단계 분석이요. 내담자 분석을 위해 심리 검사 및 자료 수집 표준화 검사 등이 사용된다. 종합은요.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한다. 말 그대로예요. 진단은요. 내담자의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진단한다. 예측. 진단의 결과를 통해 직업 문제에 대해 예측한다. 상담. 내담자와 직업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문제를 치료한다. 추수지도 또는 사후지도라고도 하죠. 내담자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한다. 분종진 예상추. 11번. 슈퍼의 직업발달 5단계 성탐 확률세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성장기의 하위 단계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장기 그리고 탐색기의 하위 단계까지도 전에 나왔을 때 한번 훑어봤었어요. 성장기의 하위 단계는 환흥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기는 욕구가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환상적인 역할 수행이 중시되고요. 흥미기는요, 진로의 목표를 결정하는데 흥미가 중요 요인이 점차 되는 것이에요. 능력기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고려하며 점차 능력을 중시하게 된다. 그래서 성장기의 하위 단계 환흥능이에요. 12번. 데이비스와 로퀴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한 직업 적응과 관련된 검사 도구 세 가지를 쓰시오. 미네소타 중요성 지능 문제, 뭐 MIQ, MJDQ, MSQ 이런 거 쓰시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MIQ라고 쓰셔도 되고요. 한국말로 쓰셔도 돼요.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MJDQ, 미네소타 직무 기술 질문지 MSQ,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 이번에 MJDQ는요, 그냥 JDQ만 이렇게만 쓰셔도 되는 거예요. MJDQ 쓰셔도 되고 JDQ 이렇게 쓰셔도 되네요. 13번 심리 검사에는 선다형이나 예, 아니요 등의 객관적 형태의 자기보고용 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형태의 검사, 다시 말해서 객관식 검사가 가지는 장점 다섯 가지를 쓰시오라는 거예요. 문제가. 객관식 검사의 장점은 검사 실시가 간편하죠.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이 절감되어 주관식에 비해서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고요. 검사의 객관성 보장되어 있고 부적합한 응답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이네요. 21년도에 이미 출제가 됐던 것이죠. 14번. 집단 상담은 그 형태와 접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집단 상담의 형태를 세 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 하시오. 이 집단 상담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상담 집단이요. 상담하기 위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구성원의 자기 이해 정도, 대인관계 문제 등을 돕기 위한 집단으로서 안정감과 신뢰감 있는 분위기를 중시하고요. 지도 집단이라는 거는 구조화된 집단 상담으로서 집단 지도자의 강연 등을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치료 집단은 주로 병원 등에서 행해지는 집단 상담으로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조집단이라는 것은 공통적 문제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라는 것이에요. 감수성 집단은 구성원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단 중에서 세 가지 쓰시면 되는 거죠. 15번.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 역시 많이 나왔던 것이죠.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을 네 가지 쓰시오. 첫 번째는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인데요.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노동의 대체 가능성인데요.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네 번째, 노동 이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노동 이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칸수가 작으면 이렇게 앞에 키워드로 제시되어 있는 요 내용을 쓰시고요. 칸수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이 문구를 아예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답안 작성이라고 볼수 있어요. 16번.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을 세 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 교육 같은 거죠. 정규 교육, 학교 교육 이런 거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규 교육 또는 학교 교육이라고 다 해요. 정규 교육을 통해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두 번째, 현장 훈련이 있죠. 취업 후 사업장에서 작업 등을 통해 획득하는 기술 훈련을 말한다. 세 번째, 이주라는 게 있어요. 일정 수준의 인적 자본을 축적한 근로자는 자기 가치 증진을 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건강. 건강에 대한 투자는 노동 공급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노동력의 질을 상승시킨다. 다섯 번째, 정보요. 노동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구직자에게 직업 적성과 자신의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찾도록 도움을 준다 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 이렇게 키워드만 이렇게 다섯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 쓰시면 되고요. 답안 칸이 역시 넉넉하면 그냥 말 그대로 따라서 쓰면 되는 거니까 설명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요. 아무튼 정규 교육, 현장 훈련, 이주, 건강, 정보 이렇게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는 알고 계셔야 되네요. 17번.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는 정보 다섯 가지를 쓰시오. 직무 기술서라는 거 작업자의 과제나 활동 등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있긴 하지만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는 정보 이 다섯 번째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써도 돼요. 직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업자가 하는 이 과제나 활동 이런 것이 직무 기술서에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직무의 명칭, 급수, 보고체계, 임금 등과 같은 직무 정의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어야 되고요. 직무에서 사용하는 기계, 도구, 장비, 기타 보조 장비 이런 것들. 직무에서 사용하는 원재료, 반가공품, 물질, 기타 물품, 그 다음에 재료로부터 최종 산물을 만들어내는 방식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 이렇게 여섯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 써야 돼요. 뭐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여러 번 쓰면서 외울 수밖에 없네요. 18번. 아래 주어진 표를 보고 다음을 계산하시오. 1번에 30세에서 50세 고용률을 계산하시오 나와 있는데요. 고용률은 우리가 15세 이상 인구수 또는 생산 가능 인구수라고도 했죠. 15세 이상 인구수, 생산 가능 인구수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 고용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세, 50세에서 생산 가능 인구하면 2298이에요. 그리고 취업자는 1685고예요. 그러니까 2298이 1000명분에 1685 1000명 곱하기 100 하면 73.4% 이렇게 나오네요.
73.4% 이렇게 나오고, 가로 속에 소수 둘째 자리에 반올림 요거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30세에서 50세 사이에 고용률은 73.4%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30세에서 50세 고용률을 29세 이하의 고용률과 비교하여 분석하시오 했는데 문제가 애매하게 나왔어요. 29세 이하의 고용률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9세 이하의 인구인데 이거를 뭐 15세에서 19세 따로 구하고 20세에서 24세 그리고 25에서 29세를 따로 각각 따로따로 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합쳐서 그냥 해도 되는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냥 우리는 편하게 어느 쪽으로 해도 맞게끔 처리가 될 것이니까 29세 이하의 모든 생산 가능 인구를 더해 버리세요. 그러면 3285, 2650, 3846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더하고요. 한번 해볼까요? 3285, 3285, 그리고 2650, 그리고 3846. 이거 다 더하는 얘기예요. 생산 가능 인구. 그리고 똑같이 취업자 인구수도 이것도 다 더해버리세요. 178 플러스 1181 플러스 2598.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곱하기 100 했을 때 40.5%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라는 거꼭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30세에서 50세 고용률과 29세 이하의 고용률이 많은 차이를 드러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에 대한 내용으로 30세에서 50세의 사람들은 가장들이 많기 때문에 고용 조건이 안 좋아도 그냥 뭐 죽기 살기로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률이 높고 가장 활발한 경제 활동을 수행한다. 반면에 29세 이하의 사람들은 취업 준비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고용률을 낮추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갖다 쓰라는 얘기죠. 답안 구성 보세요. 그래서 이거 일단 고용률 구하는 거 아시죠? 생산 가능 인구수분의 취업자 수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그냥 계산기 놓고 두드리면 돼요. 16859 나누기 22982 곱하기 100 하면 73.4% 이렇게 나와요. 29세 이하의 고용률 각각 구하지 마시고 그냥 통합해서 구하세요. 그러면 40.5%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계산기 두드리면. 그리고 이 비교 내용을 잘 쓰셔야 돼요. 30세에서 50세 사람들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많기 때문에 고용 조건이 좋지 않아도 계속 일을 함으로써 고용률이 높고 가장 활발한 경제 활동을 수행한다. 반면에 29세 이하의 사람들은 취업 준비자가 많고 이들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됨으로써 고용률을 이렇게 낮추게 된다. 예전에 한번 나왔던 기출 문제예요. 똑같아요, 숫자도. 그러니까 답안을 그대로 반복해서 여러 번 쓰면서 암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강의 진행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